지난 이야기, 박력과 예나 앞에 나타난 이령. 박력은 기동진과 예나에게 위협을 가하는 이령을 제지한다. 이령을 강예나로부터 최대한 거리가 먼 장소로 이동시켜 잡아두려 했던 박력은 순식간에 이령의 세뇌에 당하게 되는데. 오랜만이지? 왜 또 내 앞에 나타난 거야? 왜긴 왜야? 네가 헷갈려하는 것 같길래 찾아왔지. 뭐? 내가 헷갈려? 네가 그렇게 만드는 거겠지? 에헤이, 그렇게 말하면 섭하지. 도움을 주는 사람한테. 꺼져, 난 여기서 나갈 거다. 저 녀석 말에 매료되면 안 돼. 나는 너라고 말했잖아. 모든 걸 알고 있다고. 꺼져. 그 감정이 아직도 미안함과 죄책감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, 너는. 아니야, 그건 틀렸어. 그 감정은 너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, 사람들에 대한 질투, 그곳으로부터 오는 패배감이야. 그러지 말고 이령한테 한번 붙어봐. 그러면 너의 어지러운 감정들은 사라지고 편안해질 수 있을 거야. 시간이 좀 걸리려나? 기다렸다가 가려고 했는데 먼저 출발을 해야겠구만. 뭐야, 어째서 깨어난 거지? 내가 쉬어 보이냐? 저 녀석을 이런 방법으로 붙잡아두는 건 불가능해. 안 되지. 이 자식! 다시 들어가. 뭔가 이상한데. 그렇군, 이 녀석. 생각보다 너에 대한 믿음이 강하구나. 그래, 너 같은 녀석한테 두 번 다시 휘둘지 않기로 다짐했거든. 너는 여기서 못 움직여.